자, 마지막 상담입니다. 노원구 상계동에 우림 루미아트 31평형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요. 전세 세입자 거주 중이고 올수리 된 아파트 싸게 내놨는데 아직 매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얼마로 해야 팔릴까요? 하셨습니다. 이거 5천에 전체적으로 올수리 된 거죠. 자, 본 아파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격만 보겠습니다. 자, 현재 지금 가격대가 지금 실거래가가 31평대가 지금 평균적으로 6억 9천 5백, 그리고 호가가 7억 선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. 지금 6억 5천에 내놨는데 지금 안 팔린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2023년도 거래가를 봤을 때 거의 6억대 후반에 거래됐기 때문에 왜 안 팔릴까? 온수리까지 했는데. 자, 과연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아파트가 저층인가? 아니면 뒤에 있는 2단지인가라고 볼 수 있겠죠. 아. 자, 그러면 매물을 봐야죠. 매물을 봤을 때, 자, 1단지의 매물을 봤을 때 지금 6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. 6억 5천만 원에 온수리 된 아파트가 봤을 때 저층. 1층 아파트인 거예요. 1층 아파트인데 그러면 6억 5천에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고층이라 하더라도 6억 5천에 올수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? 라고 하지만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 2단지로 넘어갔을 때 매물을 보면 지금 6억대 저층 아파트의 금액대가 현재 지금 2단지에도 현재 지금 최근에까지 6억 2천에서 6억 3천대의 아파트가 저층이 있었어요. 여기 있네요. 있나요? 여기 있네요. 이 지금 저층 아파트가 2단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수리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저층에 대한 가격이 비싸 보이는 겁니다.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아파트 2단지에 6억 2천, 6억 3천의 아파트가 매도가 진행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. 일단은 지금 이 아파트의 지금 매도 적정가를 여쭤보셨는데 제가 보통 2단지에 있는 이 지금 저층 물건의 가격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. 네.